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GTF 32점을 최단기에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GTF가 무엇인지부터 우리 시작해 볼까요? GTF는요, 국제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 공인 인증 시험입니다. 영어 공인 능력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공인 이 능력 시험을 갖다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 GTF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GTF는요, 여러 다섯 가지의 레벨 중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건 레벨 2에 해당합니다. 영역은 출제 영역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섹션 세 가지 중에서 Reading and Vocabulary는 우리가 보통 보는 Vocabulary 문제까지 섞여 있어요. 따라서 Grammar, Listening, 그리고 Reading and Vocabulary 세 개의 섹션의 총 네 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대평가로 80문항을 90분 내에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GTF를 잘 보시려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시는지 그걸 먼저 정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수업 기간을 정하게 될 건데요.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저처럼 32점 목표로 단 15일 정도 혹은 길면 한 달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GTF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문제를 푸는데 90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90분 중에서 앞에 20분을 grammar에 할애를 하고요. 그리고 30분을 listening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40분 동안 28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어요. 독해 문제를 말이죠. 모두 100점씩 내서 총 평균 점수를 내서 10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26문제일 때 대략 한 3.8점 정도로 한 문제당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Reading and Vocabulary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대략 한 3.57 정도인데 뒷자리는 반올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GTF를 시험을 잘 보고 점수를 잘 얻게 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문제들을 볼 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 grammar 파트가 26문제라고 했죠. 이 26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그 grammar 파트 중에서 딱 6가지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 6가지는 시제, 가정법, 조동사, 준동사, 그리고 연결어, 관계사 이렇게 6가지의 파트가 있어요. 시제에서 나오는 문제, 가정법에서 나오는 문제 대부분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죠. 패턴을 내는 문제가 총 4지선다로 되어 있고요. 빈칸형 문제로 grammar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문법적 구조를 맞추는 문제인데 이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앞뒤에 힌트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조금 익히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반복적인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힌트는 아주 명확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는 않게 문제를 푸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제 문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시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요? 자, 시제 문제는요, 대부분의 문제가 진행 시제 혹은 진행 완료 시제로 출제가 됩니다. 진행 완료 시제라고 하면 have PP에 ing를 붙인 게 현재 완료 진행 시제, 그리고 had PP에 ing를 붙인 게 과거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이 시제를 배우는 시간이 아마 얼마 안 걸리실 건데요. 시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grammar 문제에서요. 기준 시제가 제공이 될 건데, 기준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for이나 아니면 by the time이나 아니면 since 같은 애들이 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시제를 갖고 있는지를 뒤에 있는 시제를 보고 나면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만한 이 시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의 힌트어로 제공되는 것들만 몇 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시제 구조만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문제는 식은 죽 먹기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은요. 가정법도 많은 가정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항상 내고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만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혼합 가정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의 기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시제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가정법이 GTF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패턴만 학습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조동사 문제는요. 일반 조동사와 그리고 슈드 특수용법 두 가지에서 출제가 돼요. 일반 조동사 두 문제 정도가 나올 텐데 조동사는 각각의 용법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n이나 will이나 may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 이게 갖고 있는 뉘앙스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걸 꼽는 문제가 될 거고 또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슈드 특수용법에 해당할 텐데요. 슈드 특수용법이 총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학습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제가 수업 시간 내내 여러분들께 반복 시켜드릴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서 자동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 건데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이 슈드 특수용법에 해당하는 동사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미래형 동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동사의 패턴이 있고 그 뒤에 빈칸이 나오면 무조건 이 자리에 슈드 동사 원형을 쓰는 패턴이 첫 번째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건요. It is that 구문에 해당하는 구문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특정한 형용사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형용사가 들어가고 뒤에 빈칸 출제될 건데 역시 동사 원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슈드 특수용법에서 슈드가 생략되고 나서 동사 원형을 고르는 문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만 뭐 총 하면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동사에 나오는 몇 가지 혹은 형용사의 몇 가지 예시만 보시면 바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준동사는요. 우리가 준동사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GTF에서 출제를 하는 것은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됩니다.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겹치는 용법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또 목적어를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4개나 5문제가 항상 나오게 될 텐데 이것도 반복적인 패턴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 학습을 하시면 금세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연결어 문제는요. 이렇게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연결어 문제는 앞뒤 문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나오는 지문이 뒤에 있는 지문의 원인이 될 때 혹은 결과가 될 때 아니면 서로 반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분위기에 맞춘 연결어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관계사 문제도 아주 간단해요. 관계사는 사실 이 grammar part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도 있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GTF에서 출제하는 관계사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 정도 그리고 언제 무엇을 쓰는지 정해 있는 그 패턴 몇 가지만 익히시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건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그 문법 문제는 총 6가지의 패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가지만 알면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공부해도 6일이면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면 독해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독해는 총 4개의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파트는 인물, 그리고 그 다음이 기사, 다음 백과, 그리고 서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파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출제가 될 건데요. 대부분 문제를 내는 게 글을 읽고 그 글에 맞춰서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적당히 혹은 이성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주고 그 근거에 대한 추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vocabulary 문제가 각각
각각 두 문제씩, 그러니까 총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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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총 여덟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실 겁니다. 어휘 문제는 어휘를 그냥 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어휘 문제도 잘 푸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제가 계속해서 어떤 패턴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를, 독해 문제를 잘 풀려면요, 일단 문제부터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문제에 나오는 의문사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독해 문제가요, 위에 있는 지문을 갖다가 문제에 그대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paraphras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단어를 다르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을 잘 캐치하신다면 각각의 키워드만 가서 찾아 읽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인물에 관한 첫 번째 파트는요, 한 인물의 연대기를 나타냅니다. 연대기의 뜻이 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하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을 연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는요,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인물이 나올 것이고, 그 인물이 태어난 것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혹은 아니면 현재 살아계시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올 겁니다. 이 연대기 문제에서 기출을 하는, 출제를 하는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답니다. 뭐냐면요, 이 인물이 현대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로 가장 유명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꼭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루고 있는 업적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그 업적, 주요 업적에 관한 문제가 하나 정도 꼭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 인물이 이 업적을 이루게 된 계기가 있어요. 시발점이 되고 있는 그 계기에 관해서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인물의 평가에 관한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개 중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지문의 순서대로 중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거나 나중에 일어났는지, 혹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정도의 문제가 하나 정도 추가가 되어서 총 7문제, 어휘가 2개니까요. 이렇게 7문제 정도 풀게 되실 겁니다. 인물 다음에 나오는 기사 문제는요, 과학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요, 과학기술 같은 이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글이다 보니까 논설문의 형식인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설명문일 때도 있어요. 자, 기사글의 특징이 뭐냐면 제목부터 무언가를 자극적으로 알려주죠. 따라서 이 기사글은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게 됩니다.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요.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그 뒤부터 이게 처음에는 어떤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라는 지문으로 항상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묻게 되니까요, 문제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이 돼서 전체 주제를 묻는 문제, 그리고 과정에 관해서 출제를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해서 나올 겁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출제를 한 후에 이 의문사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게 바로 기사글 전 Part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백과라고 제가 정해놨는데 지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 소재가 하나 있고 그 소재에 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해주는 게 바로 Part 3가 될 텐데요. 자, 이건 설명문의 구조를 당연히 갖고 있겠죠. 중심 소재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를 해주고요, 그 중심 소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 게 Part 1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던 중요한 어떤 것을 Part 3에서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재에 관해서 이 소재의 기원이나, 아니면 이 소재 건축물이다 이러면 짓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쓰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소재에 대한 역사, 기원,
이거 중간 과정이 있겠죠. 이 전체적인 특징, 중간 변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 단락단락이 구성되어 있고 문제를 출제하는 건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의문사에 맞춰서 문제를 지문을 보고 의문사에서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읽는 능력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part 4에서는요, 서신인데요. 서신이라는 건 많은 편지글 중에서도 인사말과 끝말이 있고 본론이 들어가는 형식을 가진 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서요, 주로 비즈니스 편지라고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설득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에요. 따라서 이 설득하는 글이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목적을 갖고 있는 글이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를 할 때도 늘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 목적을 이야기를 했으면요, 초반에 목적을 이야기하면 이것에 관해 자세한 이제 설득이 들어가겠죠. 특징을 묘사한다던가 장단점을 묘사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맞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요 특징이나 혹은 주의할 점 등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각각의 출제하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특징 중에서 뭐 특징인 것, 특징이 아닌 것도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요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주의할 점, 만약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언급되었다라고 한다면 언급되지 않은 걸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뭘 해야 하는지도 물을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예측 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파트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는 것들을 글의 구성을 보시면 글의 구성이 항상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독해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도 정해진 패턴이 있고 또 그 패턴 몇 가지만 학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가 4개가 있고 문법이 6개가 있어요. 리스닝에 관한 패턴은 리스닝은 내가 듣고 그것을 뭔가 좀 알아듣고 그걸 써서 하는 과정인데 32점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최단기에 하시려면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실 문제에서 전략적인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전략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리스닝을 하기보다는 빠르게 내가 강한 것을 좀 강화시켜서 문제의 정답을 맞추고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파트를 공부하셔야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문법과 독해에 조금 집중된 한 열흘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문제만 풀면 사실 제가 거의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수업만 제대로 들으신다면 목표 점수에 보름만 해도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GTF의 전략적인 계획을 한번 짜보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패턴의 이론을 아셔야 되겠죠. 그 이론을 하루에 한 가지씩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을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된 패턴을 머릿속에 넣고 나서 실전 연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혹은 제 강의에 보시면 실제 문제의 변형 문제도 기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출 문제와 완전히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같은 패턴으로 낸 실전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낸지 완벽히 분석을 해놓았으니까요. 그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문제 푸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혹은 저 같은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계획을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는 사실 15일 정도에 혹은 열흘 정도
정도의 우리가 플랜을 문법 6가지 그리고 독해 4가지에서 열흘 정도의 이 기본기를 다지시고 그 뒤에 모의고사를 아마 하루에 한 회 정도 풀 수 있다면 그러면 모의고사 총 5회를 제공할 건데요. 그러면 총 15일 정도의 플랜이 모두가 끝나게 되겠죠. 사실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15일에 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어가 목표로 하는 점수가 있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패턴을 공부했을 때 15일 만에 그 패턴을 모두 내가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합니다. 영어 마스터는 15일에 불가능하지만 GTF 32점은 15일 만에도 할 수 있는 얘기란 얘기죠. 현실적인 플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플랜을 짜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GTF 32점 그리 어렵지 않고요. 사실은 조금 재미있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섯 개, 여섯 개씩 또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재미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